고마워요. 아, 찍었어요? 고생했어요. 그래도 저희 우리 됐어요? 네. 네. 우리 또 일부러 네. 일부러 또 유튜브 보고 많이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팬 여러분들 추운데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추울 때는 그래도 예, 미안한데요 장구 하나만 올려주시면 될까요? 예, 장구 치면서 그냥 다 같이 예, 같이 부르고 놀게요. 아시겠죠? 그 집 앞 사랑꾼 뭐 이런 노래 아시죠? 네, 제가 메들리로 그냥 바로 갈게요. 네, 나 이제 춥고 같이 부르시면서 흔드셔요. 흔드시고 제가 왜 장구 치면서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 목구멍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뭘 또 오늘도 꽃 갖고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분이 오실 때마다 꽃을 갖다주시고 감사해요. 항상 그 폼이 멋있으셔요. 딱 꽃을 딱 주시시고 걸어가는 폼이 있으셔요. 이렇게 엉덩이 살짝 흔들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꽃 대박이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기다 꽂아놓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준비됐으면 저희가 노래하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면서 네, 같이 손뼉 치면서 하시게요. 자,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자기거인 예술단 윤정이 인사드립니다. 자기야, 정이! 잠깐만, 오빠 왔어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앞으로 앉아요. 저 오빠가 오늘 아침에 예, 시장에서 구례장에서 촬영하는데 우리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 저희 그 닉네임이 아까 뭐였죠? 트러블? 무슨 트러블인데? 예, 무슨 트러블이야? 생긴 것도 트러블로 생겨. 오빠 미안해, 미안해. 혹시 뭐 직업 있어요? 직업이? 에? 판매지? 월급 받아요? 내가 월급 많이 줄게. 우리 집 구석에 취지랄 생각 없어요? 취지? 생각해봐요. 자,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모두 부르다가 찾아.
그만하고 나 그거 할래. 저기 저희 음반 아까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희 음반 사신 분. 에,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우리 죽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 노래요. 네. 아, 지중해요. 혹시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신청하신 거 아닐까? 아, 어제는 초원 신청하시고. 아, 그랬어요. 아, 지중이.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전에, 저번에부터 힘도 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만 주셔요. 아유, 우리 회원님도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네. 요번에는 지중해. 네, 그래요. 그럼 지중해 하나 해줘 보세요. 요거 한번 하고 저희 음반 받으신 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전에는 남의 노래를 메들리로 리바이벌해서 불렀는데 요번에는 이제 드디어 저희 곡을 세 곡을 딱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노래도 넣었는데 그 중에 갈색 추억 또 가인 뭐 이런 노래 등등 좀 조용한 노래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지중해를 딱 한번 하고 예, 우리 달빛님이 좋아하시는 송민도 한 곡 하고 예, 또 요번에 송민 넣었어요. 네, 송민도 한 곡 하고 갈색 추억도 한번 하고 예, 그렇게 또 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신청하셔. 네네. 야, 이거 카페 넘겨야지. 진주를 잃어버리신 분 찾습니다. 네, 통역 이따가 좀 생각했다가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에 지중해 달빛이 불러주세요. 네. 아. 저기 혹시 이 노래 부를 때요 저희요 사실요 가수 아니고 엿장수거든요. 그 엿을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그냥 우리 음반 저기 한다고 엿도 못 팔고요 누룽지도 못 팔고 개털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래 우리 9월이가 그래도 세수대야 이쁜 9월이가 나가야 돼. 예, 우리 9월 분바가 한 바퀴 독대니까 엿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누룽지도 예, 끓여 드시는 거 큰 거는 5,000원 그리고 그냥 스낵으로 과자로 드실 분들은 예, 요것도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에요. 고맙습니다. 경례. 이거 우리 프로 오빠가 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치? 프로 오빠가 이거 부르는 거지. 지금보다 더 깊은 저 좋은 날은
들어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다 따르릉 있었지? 따르릉 우리 9월씨가 잘하죠? 응. 저기 따르릉 우리가 댄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가 따르릉은 진짜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여기 세숫대야 이쁜 우리 9월이가 잘하거든요. 내가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댄스까지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꼬라지 안 나셨죠? 고마워요. 사랑해요. I love you. Merry Christmas. Thank you. 저번에 느끼해졌다고 어떤 사람들 숨길 나한테 얼마나 꼬라지를 했는지 어머 내 대가리 털 다 뽑힐 뻔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롱 하이라이트 우리 구월 씨가 해주셔요. 차라리 차라리란다. 차라리 경례.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어려운 얘기 알고 있는 다시는 못가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라도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이제 갈색 추억하고 그거 따르릉 남았어요. 갈색 추억 따르릉. 그래도 우리 밥 먹을래요. 아침에 요새 나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식구들은 우리 당원들은 10시쯤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제가 아침 일찍 밥을 못 먹거든요. 그 아까 한국기행 그거 촬영하느라고 새벽에 어저께 2시에 자갖고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장에 가갖고 세상에 장을 몇 바퀴 돌고요. 아까 나한테 만원 팁 준 오빠 있잖아요. 저 오빠 장에 가서 만났잖아. 봤죠? 나 계속 장에서 계속 촬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 컨셉이 또 나도 남아 홀로 남은 살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오래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 다시 찾아온 지나간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Oh
이 노래 나와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잘 불렀어요. 혹시 이게 편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뛰어온 것은 난 뭔데 은하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얼마나 짧이 그들은 떠나고 아셨으면 더 맛깔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제 저 삼촌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딸이 나는 주둥아리만 껌뻑껌뻑 할 테니까 그 시간 아예 미안해요. 아예 미안해요. 근데 내가 올라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올라오는 거야? 저도 크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따르는 할까요? 네. 예. 아니 인사 저쪽 해야지 좋은 받을 길을. 따르는 거 할게요. 네네. 네. 와 끝내죠. 즐거운 일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네 누나야. 모르라 된다.
옆에 좀 오지 마. 불안해 죽겠어 지금. 응, 오늘 빽빽 옷 입었는데 탈모 맞아. 응, 예. 아우, 야 손님 엄청 많이 오네. 여도 안 팔려요. 내가 보니까는 여도 안 팔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용희님이 지금 내가 아까 사실 쉬라 그랬거든요. 다리 아프는데 예. 기왕 나오신 길에 우리 그거 보고 싶은 당신 한번 해야죠. 그죠? 이제 우리 음반 냈으니까 많이 불러야 돼요. 보고 싶은 당신 화이팅.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용희님이 보고 싶은 당신 노래를 진짜 음반을 내신 지가 오래됐죠. 네,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음반이 부른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조금 애틴 목소리가 나고 지금은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정말 이 보고 싶은 당신이 아주 진짜 우리 말처럼 하면 맛있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녹음 저희가 AR 녹음한 거 듣고 나서 아 이번에 더 잘 불렀다고. 근데 아까 우리도 틀리면서 진짜 지금이 잘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 그 메들리 음반 그 있죠. 우리 나용이님 거 들은 노래. 예, 밤에 비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요. 그만하셔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나용이님 사진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마팩이라고? 아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들으시게요.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하이가 그런 거예요. 예, 2절까지 계속 쭉 들으시려면 여기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편하신 노래 하고 한곡만 하셔. 당신 때문에 한 곡만. 아! 아우 딴 걸 다 하신다고?
알아서. 시디를 안 가져. 모래성 사랑이 예약인가요? 아니 저기 MR 안 들어갔어요. 파일이 깨져가지고 네. MR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MR 가지고 왔을 때 불러드릴게요. 한국 저, 저 회장님 그 노래 말고 저 다른 장르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네. 보고 싶다 그냥 또 하라고요? 우리 회장님 요즘에 잘 못 뵀더니 그동안 많이 아프셨나 봐요. 어? 아, MR 있어요? 돼요? 돼요? 아, 보고 싶은 당신 하라고. 아, 보고 싶은 당신은 아까 몇 바퀴 보여줬으니까. 직접 부르라고. 내가 미쳤나 봐. 너무 추워서 그래. 너무 떨어가지고. 보고 싶은 당신을 지금 불렀다는 무슨 생각이었어? 죄송해요, 회장님. 네. 예, 예. 자, 갑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보고 싶은 당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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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겠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요거 말하고 저희 밥 먹을게요.
흥진 날 좀 뭐 하다 될 때 밥 먹자. 밥 먹고 합시다. 네, 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어, 힘들었고. 아까 원래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려 했는데 저희가 밥을 먹어야 돼서 저희는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밥을 좀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좀 틀어주세요. 저희 음악 있잖아요. 우리 저희 새로 나온 음악.